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한 NK3 2021 K3 리그 25라운드 경기 창원시척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FC 목포는 승점 40점으로 3위 위치를 하면서 지금 1위인 김포 FC와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의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겠고 반면에 창원시청축구단은 지금 현재 이 플레이오프 진출권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순간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홈팀의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청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이승규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김주원,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한승환, 임예담, 김민규입니다. 네, 최근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팀 FC 목포입니다. 이위수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김동욱, 이종열, 장한영, 김훈, 주영재입니다. 남은 시즌에 어떤 이 경기들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이 부상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빙글 돌려내면서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박상쪽 골키퍼 정면. 네,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원터치로 돌려냈고 살려냈습니다. 반대편 김혜식. 김혜식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자, 네. 박스 네 안쪽을 향해 올려줬습니다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창원의 중앙 김민규 돌려내면서 자 좋아요. 주춤받는 김민규 오른쪽에서 아, 좋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왼발 자, 슛. 네. 김민규의 네 크로스로 보이는데 이게 같은 팀 공격수 머리 맞고 그대로 흘러나갔는지. 자, 지금은 이 김민규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잡아놓고 올렸지만 이 크로스가 다소 강했기 때문에 임예담 선수가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있을지 임대준 짧게 연결 박스 안쪽 백킹 네. 연결 이번에 걷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임대준이 준비합니다. 흘러나갔네요. 뒤쪽에서 오른발로 올려 준비합니다. 시목포 선제 득점의 주인공 장한영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한 차례 이루어졌고 자 지금 이 김성진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 김성진 선수군요. 자, 이렇게 역시 좋은 킥력을 가진 박선용 선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공을 잘 보내줬고 지금 맨투맨 수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프리헤더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중 중앙 패스 아, 네, 짧게 비었습니다. 연결 양준모 자, 왼쪽으로 연결 박상쪽 왼발 슈팅에 크로스바를 벗어나고 맙니다. 자, 지금은 역시 창원이 자랑하던 원터치 패스 그리고 반대 전환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그 이후에 이 김훈 선수의 수비 가담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마음 놓고 왼발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수비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네, 폭풍 돌파 시도 잘 막아냈던 목포입니다. 자, 오늘 양 팀의 수비수들의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박선용 네, 찔러줬습니다. 박선용 때려라! 2대0의 FC 목포! 추가 득점의 주인공 장한영입니다. 자, 확실하게 이 순간적으로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고 이 굉장히 각이 없었지만 골키퍼 머리 위를 노리는 그런 멋있는 슈팅이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 아직 후반 초반입니다. 빠르게 만회골을 터뜨려야겠죠. 중원으로 그대로 오른발 때립니다. 자,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이위수 골키퍼가 잡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왼쪽에 수쪽으로 우세하기 때문에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파세이브! 흘러나온 볼! 안녕하세요! 시청축구단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양준모입니다. 자, 지금 그 전에 김민규 선수 헤딩이 굉장히 좋았고 자, 그 이후에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양준모 선수의 박스 안 침투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성의 크로스 헤더 잘 돌려놨습니다. 흘러나온 볼 양준모가 밀어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준모가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양준모가 됐습니다. 아, 네, 지금도 좋아요. 흘러나온 볼 오른쪽에서 크로스 자, 네. 경합 흘러갔습니다. 왼발 슛 다시 한번 살아있어 오른발 때립니다. 이걸 막아내는군요. 슈퍼세이브 이위수 골키퍼입니다. 자, 확실하게 창원시청이 득점 이후에 본인들의 어떤 겁니다.
자, 골 있어요. 있는데요. 자, 네. 오, 측면 연결. 장한영. 가운데서 왼발. FC 목포의 세 번째 득점. 오늘 경기 멀티골 장한영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장한영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갔고 역시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승규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깔끔한 득점 달아나는 팀의 세 번째 득점포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이 볼이 연결이 됐습니다. 목포의 아주 좋은 찬스. 자, 김훈. 목포 그대로 내줬고 오버 슈팅! 자, 네. 이승규가 막아냅니다. 김훈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이종렬에게 센스있게 내줬고 이종렬의 마무리. 하지만 이승규가 재빠르게 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네. 전방으로 붙이는 크로스 시도보다는 측면에서 만들고 직선 패스를 통한 어떤 움직임으로 이 공격 찬스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띄워줬습니다. 경합.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FC 목포. 네. 빠르게 나가지 않고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이런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김원민이 다시 한번 반대편 잘 바라봤습니다. 김훈 박사조 왼발. 자, 네, 세컨볼. 이번에도 네. 잘 막아냈습니다. 이승규. 차영환 왼쪽으로. 왼발 예.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양준모의 헤더가 니어포스트를 외면합니다. 자, 역시 후반 들어서 이 크로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 양준모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하면서 이 프리헤더 찬스였는데 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1 K3 리그 25라운드 경기 창원시청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은 FC 목포가 3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